자, 이제 교재 222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220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그 전위 부분 표제부 밑에 중단에 대지권인 취지 등기 기록예 이렇게 나와 있죠. 용어 좀 고쳐 주실 게 있어요. 대지권인 취지라는 용어에 필기구 드시고 취지 지워 주세요.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취지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등기 기록예. 자, 그러면 거기에 기록예는 대지권인 취지 등기 기록예는 순위 번호 거기에 보시면 토지 등기부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게 역삼동 29번지 토지 등기부입니다. 역삼동 29번지 토지 등기부 갑구입니다. 거기에 역삼동 29번지 토지 이렇게 나오죠. 그거부터 먼저 형황 판치셔야지. 이게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 못 찾아내면 안 되지. 대뜻 제가 대뜻 대뜻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글자로 이제 암기하시라고. 대지권인 뜻은 그 신동 아파트 101동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29번지 등기부에 예를 갖다 기재해놓은 건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순위번호 3번에 보이십니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나오죠. 이 토지 소유권은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십시오. 건물 표시해놓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29에 두 필지 신동 아파트 101동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 신동 아파트 101동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땅 소유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등기 원인란 보세요. 빈칸으로 돼 있죠. 등기 원인란. 그리고 접수란 빈칸으로 돼 있죠. 접수란 빈칸에다 두 글자 쓰세요. 이렇게 쓰셔야지. 그렇죠. 직과. 됐습니다. 위에 대지권 등기 정리 다시. 대지권 등기 토지 표시는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그두 가지를 기록하는 걸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표제부에다 어쨌든 등기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듯이 대뜻 대지권의 인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되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다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갑구하고 을구에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경우 지금 기재를 같이 갑구. 대지권이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일 때는 을구에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221페이지 나오는 규약상 공용 부분 지금 뭐 정리 안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하면은 교재 여러분들 226페이지? 자, 독립적인 시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지문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 등기부 보존 관리 이렇게 제목 나오죠.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 양가로 1 등기부의 보존, 동그라미 1 등기부 보존 관리 기억. 등기부는 등기 정황 정보 중앙관리소에 영구히 보존 관리한다. 폐쇄 등기부의 보관 관리 또한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잠깐. 거기에 여러분들 폐쇄 등기부라는 용어는 별게 아니고 살아있는 등기 기록을 등기 기록 이렇게 부르고 과거에 죽어 있는 등기 기록을 갖다가 폐쇄 등기부, 폐쇄 등기 기록 이렇게 용어 사용. 그럼 폐쇄라는 용어 사용한다는 것은 아, 현재 살아있는 기록이 아니라 40년 전의 기록, 50년 전의 기록. 그걸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폐쇄 등기 기록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 등기 기록도 살아있는 등기록과 똑같이 등기에 해당한다는 거. 예, 단지 그 폐쇄 등기에 기록된 내용은 현재 살아있는 기록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보면 니은번 나와요. 자, 니은번. 자, 여러분 형광펜 쳐보세요. 등기부은이 아니라 오타 났네. 등기부는 전쟁, 천재, 지변. 등기부는 이라고 오타 좀 수정하시고. 등기부은이 아니라 는 수정해 놓으시고 형광펜을 쳐보세요. 등기부는 형광펜 쳐보시고 전쟁 천재지변 냅두셔야 돼. 절대 건들면 안 돼. 그 밖이 이 밖이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 장소 바깥으로 자 이제 형광펜 치십시오. 옮기지 못한다.
두개 단어만 보이시면 돼. 뭐는 뭐 하지 못한다. 등기부는 옮기지 못해. 아이, 못 갖고 나가. 이렇게 읽으면 등기부는 뭐해? 못 갖고 나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 그럼 시험 풀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시면 자, 양가로 2번 부속 서류의 보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부속 서류의 보존에서 자, 이제 어디를 봐 주시느냐 하면은 기억번이 있고 기억번에 이제 문장에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문장 형합한 지셔야 돼.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잔재,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옮기지 못한다만 형광펜. 자, 이제 우리 두개 정리했어요. 형광펜으로 크게 규제 다 보이지 뭐. 우에 뭐는 옮기지 못한다. 첫 번째 천년 등기부는 옮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옮기지 못한다. 첫째요. 시험이 크게 봐야 이게 보여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다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바로 찾으셨습니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형광펜. 대하여는 법원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그러하니 하지 아니하다 나오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광펜.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부는 옮기지 못한대죠. 등기부의 부속 서류도 또 옮기지 못한대. 그런데 세 번째, 뭐는 그러하지 아니하대요. 신청서 및 기타 부속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뭐는 옮기지 못하고 뭐는 옮기지 못하는데 등기부는 옮기지 못하고 등기부속 서류는 옮기지 못하는데 무엇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장 구조만 읽어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재 오른쪽 227페이지 4. 등기상 열람 증명 나오죠? 자, 거기에서 1. 등기상 증명서 형광펜. 그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 열람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 열람 형광펜.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227페이지. 자, 이것도 지문 정리입니다. 독립된 문제로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 하나 정도.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그 등기부라는 장부를 갖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 친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열람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갖다가 발급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등본 초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등본 초본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등기부는. 그 등본 초본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지금 새로 도입된 용어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부터 대입 작업 먼저 하셔야 됨.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기억번 보죠.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 기록돼 있는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고개 들어보시고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죠. 대입자 전부 증명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을 갖다 대입하셔야 되는데 등본을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거야. 등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본을 일부 사항 증명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초본을. 자, 그렇게 매치가 돼야 돼. 현행법의 용어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법의 이제 용어를 매치 작업하셔야 이게 읽어나가기가 쉽습니다. 네. 등기상 증명서, 등본 띄는 거, 초본 띄는 거지. 전부 나와 있는 증명서가 등본이고, 일부 기록상 나와 있는 게 초본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매치 작업만 할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디귿번으로 가보세요.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 네개 형광펜 쳐보실래요? 등기사항 증명 발급 신청 시 그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형광펜 발급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쳤던 거 보세요.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은 제가 등기부의 종류에서 이름은 등기부라고 돼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법적 취급을 해주는 장부가 있다고 했죠. 그걸 광의의 등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광펜 쳤던 게 광의의 등기부에 속하는 장부들이지 않습니까? 광의의 등기부에 속하는 장부는 자, 등기사항 증명 신청서에 그 광의의 등기부까지 같이 등사해 주세요. 그걸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교재 넘겨보시고. 228페이지. 자, 이 열람에서 지문 정리할 거. 자, 열람. 자, 열람 기억번 보세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 기록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열람 청구할 수 있다. 형광펜, 등기 기록 형광펜. 기록된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 형광펜. 열람의 대상이 무엇인지. 등기 기록이 열람의 대상입니다. 열람은 눈으로 직접 보여달라는 거죠. 전부를 열람할 수가 있고 일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니은번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 형광펜. 부속 서류 형광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요 형광펜. 열람에서 나온 건 시험 문제 두번다 이거였어요. 그 뒤에 봤더니 부속 서류 열람에 대해서는 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대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전부 일부를 열람할 수가 있는데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을 시켜주는데 다 열람을 시켜준대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만 열람을 시켜준대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만 열람을 시켜준대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가 있는데 부속 서류 열람은 누구나 할 수가 없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걸 구분하는 시험 지문을 갖다가 출제하니까 그 정도만 변별력이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233페이지. 챕터 3장.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챕터 3장에 이제 거기 박스 등기 절차의 진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등기 문제 들어갑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오늘 했던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교재는 등기법 교재에서도 민법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를 갖다 밑바닥으로 밑밥 깔아놓은 것이고 등기법에 이제 본연의 업무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등기 절차 개시라는 걸 아셔야 돼.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되느냐 하면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개시되느냐 하면은 법에서는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 절차는 자 뭐로 개시되느냐 하면 신청으로 개시될 수가 있고 촉탁으로 개시될 수가 있고 그럼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해달라고 요청할 때를 신청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나 세무서에서나 다른 기타 시군구청 관공서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촉탁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등기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법률에 법규에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 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법규에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하고 있다면은 신청 촉탁 없이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등기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 촉탁 들어오지 말고 그거 네가 등기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했잖아. 그럴 때는 네가 알아서 등기해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직권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법규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 뺏기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 등기하라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권 등기라는 건 뭐냐면 등기 사무 처리하는 자인 등기관이 권한을 발동해서 알아서 등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직권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직권 등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규에 정해놨으니까 예외적으로만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규에 정해진 사유가 없다면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는 발동되지가 않으면 다이 사유로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나 뭐로요? 신청이나 촉탁으로. 자, 그러면 신청하는 주체가 자, 이거 신청이냐 촉탁이냐 용어 구분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신청, 관공서가 요청하면 촉탁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당사자가 등기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등기 절차가 진행되느냐? 자, 이쪽은 등기 개시 절차고 개시 절차 네 가지 형태가 이제 있고 이 개시 절차 중에서 자, 요 원칙이 적용된다면 요 신청과 촉탁 이게 원칙인데 신청 촉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등기 절차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등기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요거요. 신청 촉탁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등기 절차는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등기 절차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률용어로 등기 절차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개시에서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뭐일 때만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거다? 신청 촉탁일 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 등기 절차라는 건. 그러면 직권이나 명령은 지금 이 절차에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첫 번째 이제 하는 업무는 뭐냐면은 이 업무부터 합니다. 접수. 접수는 신청 촉탁 시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관이 받아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걸 접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접수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접수 받는 서류를 갖다가 자, 검토합니다. 그걸 조사 이렇게 부릅니다. 조사. 자, 그러면 조사에서 등기소, 등기관은 조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갖다 조사할 때 등기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제가 이제,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죠. 형식적 심사권. 접수할 때 받아놓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의 적법성 여부만을 갖다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권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조사에서 부적법하면 내리는 결정을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각하 결정 내리면 등기 업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사유가 부적법한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부적법한 사유이고 그 부적법한 사유를 각하 사유 법전에서 이렇게 부르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은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면 등기 업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 29조에 11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겁니다. 그럼 적법하면은 받아주면 돼요. 그걸 수리.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업무로 갑니다.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 적법하면 수리. 자, 그러면 수리했으면은 해당 전산에다가 기록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등기관이. 그 기록 작업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 말미에 등기 접수서부터 이까지 업무가 등기관이 한다고 했죠. 그럼 한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등기관 중 어느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했는지 끝에다가 등기관의 등기 업무 말미에 전산에다가 등기관의 식별 보호를 기록해 놔야지 나중에 그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서 1년번으로 식별 보호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식별 보호를 기록하는 행위를 현행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친다. 한글로 다 바꿔놨죠. 뭐를 마친다? 등기 마친다. 그럼 등기 마치는 작업은 뭐를 해야 등기가 마쳐지느냐 하면 등기 업무를 처리한 등기관의 식별
식별 부호를 기록하면 등기가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 여기에서 시험 뭐 자주 나왔었죠. 큰거 이해하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맞춰야지. X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민법에서 이뭐 수구장창창창 났었어요. 등기 안 맞춰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겨요. 즉 이게 빠졌다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 어느 등기관이 이 등기 업무를 했는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이 식별 기호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많이 났었던 얘기고 민법에서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났었어요. 기초 용어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옛날에는 이제 용을 뭐라고 사용했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도 용을 사용했는데 완료 또는 뭐 별요 별걸 뭐다 사용해. 필? 이렇게.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현행법의 용어는 이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마친다. 이것밖에.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업무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그게 첫 번째. 개시 절차 몇 가지가 이제 보셔야 돼요? 네 가지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 등기 절차는 지금 여기서 이 동그라미들을 등기 절차라고 하는데 이걸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이다? 등기관이라는 사람. 우리 전 시간,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사람이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진행하는데 이 절차를 끌어올리면 개시 절차 중에서 뭐할 때는 절대 저기 이 등기 절차가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직권 등기와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쪽에 배당이 절대 받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쪽에 등기 절차에 배당을 받는 얘기가 지금 신청이나 촉탁일 때만 배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먼저 아셔야겠고. 자, 이제 그러면 이 구조를 아셔야지만이 자, 이제 이쪽 얘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 신청하는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등기 신청이 임의 신청이냐, 신청 의무를 부과하느냐. 즉,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등기 신청할 사유가 발생했으면 신청하러 들어오라고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느냐? 이거 변별력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임의 신청이냐, 신청 의무냐인데 법에서는 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신청 의무이고 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임의 신청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법규에 적용해놓은 만들어 놓은 신청 의무를 규정해놓은 사유가 뭐가 있지?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신청 의무를 규정해놓은 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두 가지 법률에 규정해놨습니다. 자, 1월에 신청 의무, 60일에 신청 의무, 60일. 1월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 60일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지적한 지가 이제 한 2주 지나, 2주 이상 지나셨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시군구청에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죠. 토지건축물대장에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장의 변경 등록일로부터 몇월 이내에 등기소에 찾아와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신청하러 들어오래요. 1월 이내에 신청하러 들어오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 땅 주인일 때 건물 주인일 때둘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토지 지목 변경을 하려면 구청에 가서 토지 이동 신청해야죠. 그럼 토지 대장에 지목 변경 등록을 받았죠. 받은 날로부터 토지 소유자는 몇월 이내? 1월 이내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등기돼 있지 않습니까? 1월 이내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 건물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갖다가 한층더 증축하도록 구청에서 허가 맡았어. 그러면 증축 허가 등록을 받죠? 그래갖고 증축 행위를 하고, 자, 준공검사 맞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구조 변경 등록 대장에 된 날로부터 몇월 이내에 건물주는 들어와서 1월 이내에 등기소에 들어와서 신청하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입니다. 뭐 변경 등록일로부터 1월? 토지 건축물 대장 변경 등록일로부터 1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이 시험 문제 거의지. 이쪽은 뭐 한두 번밖에 출제는 안 했고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이쪽을 출제해요. 자,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자, 이제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뭐 부과합니다. 뭐에 따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무상 편무 계약일 때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유상 쌍무 계약일 때는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임의 신청에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 등기 신청하는 걸 이제 배웠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등기를 신청한다면은 등기 신청 방법이죠.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는 게 있고 전자 신청이 있고. 자, 방문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 출석해 갖고 신청하는 방식을 법률 용어로 방문 신청. 그러면 출석은 직접 가도 되고 법무사한테 유임장 쓰자고 법무사가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법률 용어로 아셔야 될걸 뭐라 부른다? 방문 신청. 어이. 그러면 전자신청이라는 법률 용어는 뭔고, 전자신청은 자,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갖고 등기 전선 자료를 인터넷으로 쏴주는 방식을 갖다가 전자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는 등기신청 방식을 몇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놨는지, 방문신청하고 전자신청 두 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신청을 이제 보기 전에, 자, 이제 요 등기 신청하는 방식 이 개시 절차에서 신청 방식까지 이제 봤는데, 신청 촉탁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등기 개시 절차가 있다 이랬죠. 그게 직권과 명령인데 뭐 시험에 이거 거의 매년 나죠. 매년 나는데 요 직권에 의한 등기는 다음 주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배울 강론에 있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를 갖다 요 총론에 따라 이제 다 몰아놨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보시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느냐? 교재 240페이지. 제1의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 이렇게 제목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게 지금 두 가지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 다 말씀드렸어요. 예,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네 가지 중에 뭐가 원칙? 신청, 촉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건 뭐와 뭐예요? 직권과 명령이 그 배당에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직권 등기, 등기관의 직권 등기 해놓고 1번에서 14번까지 여러분들 거 규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앞으로 3주 동안 배울 얘기를 갖다 다 앞에 다 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게 보시는 게 효율적이려면 등기법 교재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이 파트를 와야 이 직권 등기 모아진 사유를 갖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234페이지. 자, 등기 절차 개시에
원칙적인 형태와 예외적인 형태가 구조에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눈으로 보이시죠? 원칙에 두 가지 배당이 있죠? 신청, 촉탁. 예외 법률 규정에 가능한 거, 직권, 법원의 명령. 네개 구조가 보이셔야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게 당사자의 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무 때나 신청하는 임의 신청 구조 보이시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서만 가능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강제 신청입니다. 거기에 1월 60일 보이시죠? 형광펜 치셔야지. 1호는 뭐에 대해서 신청 의무? 대장 변경 한 날로부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몇 월? 1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에 신청 의무는 뭐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계약. 계약. 계약이 원인일 때, 무상 편무 계약일 때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유상 쌍무 계약인 매매일 때는 잔금 지급을 반대급부 이행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일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자, 이제 그것만 잡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235페이지 하단에 3. 등기 신청 방법, 기억본의 용어가 보이십니까? 방문 신청 보이셨죠? 형펜 잡으셨고. 그 다음에 교재 236페이지 전자 신청 보이시죠? 두개 이제 다 잡았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 있다.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은 자 이제 거기에서 요 전자 신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할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할 얘기가 이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나 인터넷 접속하는 등기 신청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 라는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하고 전자신청 차이점. 자, 이거요. 시험에 뭐 너무 많이 나왔죠? 뭐 하기 위해서는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전자신청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기 신청 방식인데 그 전자 신청을 이용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 못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할 수가 없다. 이거 구분하는 건뭐 시험에 가장 기초로 제일 많이 출제했던 첫 번째 주제니까 꼭 출석을 안 해도 되는지 출석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출석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면 이 출석할 때 인감증명서 뭐 등본 같이 띄어가는데 뭐 그런 서류에 대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요거 이제 받으러 출석하러 갈때 사용자 등록을 받게 되면 이거 기간 정도만. 유효기간 3년입니다. 이 정도.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출석 안 해도 되는지 출석해야 되는지. 전자신청은 출석. 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록은 출석 해야 된다. 전자신청 출석 안 한다. 제일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자, 그다음에 그럼 이거를 갖다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출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이제 가죠. 그럼 누가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로 법에 규정돼 있냐면 자연인이면 모두 전자신청할 수가 있대. 두 번째 법인 전자신청할 수가 있대. 그러면 자연인, 법인이 전자신청한다는 것은 요 자인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요 자인에 포함하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근데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하나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네. 제일 많이 출제했던 건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 제도를 절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중 누구와 누구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은 당연히 자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법인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을 이용 안 하고 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전자신청 제도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리인이 전자신청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리인, 자,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됐죠?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는 전자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 그러면 당사자가 전자신청할 때요 얘기. 자격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요 얘기. 요거와 요거 지문 짚어내는 게이 구조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풀어나갈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자신청 이 이상의 얘기는 절대 출제를 하지를 않으니까 요 정도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쪽 얘기로 이제 계속하는데 방문 신청 얘기. 방문 신청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제 241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방문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접근하셔야 될게 이겁니다. 등기 신청 적격. 신청 적격을 이제 하셔야 되는, 신청 적격은 무엇이냐면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은 뭐냐면 이걸 이제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용어 사용하는데, 자, 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 갑골구의 재산권을 등기할 때는 그 재산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등기부라는 전산기록 공적 장부에 재산권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느냐 하면 인에게 부여됩니다. 인에게. 그러면 인이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데, 그러면 그 인은 여기에도 뭐 전자 신청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인은 민법에서 두 가지 인 있죠. 어떤 인이 있냐면은 생명체로서 인으로 부여받은 자를 민법에서 자연인 이렇게 부르고,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 이제 법입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은 인을 갖다가 법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다. 그걸 줄여서 법률 용어로 민법에서 법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에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지를 갖다 접근하시면 뭐 시험 문제 지금까지 중개사에서 세 문제 나서 세번 나섰는데 간단하죠. 누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자연인이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고 법인이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단 보십시오. 자연인 법인 이외에 또 누구도 등기 신청 적격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체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죠. 민법에서 배웠던 기초 지식들이 그대로 이제 대입되는 것인데, 이는 민법에서 이제 다 배우는 얘기고, 자연인, 두 번째 법인, 세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이제 이 정도 뭐몇개 연습해 볼까요? 태아 등기 신청 적격 없겠죠. 왜 그러냐? 민법에서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시까지를 갖다 민법에서 자연인이라고 하니까 태아 같은 경우는 자인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아니하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국인도 나왔었는데 지문이 일국인 자연인에 해당하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망한 사람은 자연인이다. 사망하면 자연인이 아니다. 자연인이 아니니까 사망한 사람 명의로는 재산을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또 나왔던 거. 미성년자 이렇게도 나왔었네. 이거 뭐 여러분들도 이거 장난치는 문제를 뭐 많이 냈었어요. 미성년자? 그게 자연인이야. 그럼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한능력자라고 부르죠. 제한 능력자 모두 자연인에 해당할 때 재산을 갖다 취득할 수 있는 등기 신청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 자연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태아는 절대 자연인이 아니야. 민법에서 자연인은 출생해야 자연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법인 쪽에서 이제 가볼까요? 법인 쪽에서 문제가 됐던 거. 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을 인정하는데 실무에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대표적으로 냈던 게 이거지 뭐. 제일 첫 번째가 이거. 학교. 학교는 자, 학교 설립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학교법에서 국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도 있죠. 그러면 국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 자체는 다 법인이 아니야. 그래, 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국립학교가 법인이 아니고 국립학교를 설립한 놈이 따로 법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국립학교는 누가 설립했냐? 국가에서 설립했죠? 그럼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자체가 법인이 아니고 공립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해야지. 그럼 사립학교도 볼까? 사립학교도 사립학교가 법인이 아니고 사립학교라는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따로 설립되죠? 그럼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그 설립한 법인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거지 사립학교 자체는 절대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 제일 많이 속어 넘어가는 문제. 학교 자체는 법인이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많이 났던 것들. 이거. 국가 법인인지 아닌지. 국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동작구 있죠?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 주느냐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군까지 인정해 주죠. 그러면 이거 읍, 면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게 이제 이런 것들. 이거.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동업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인 자연인 명의로 등기해야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다. 왜? 민법상 조합 자체는 뭐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느냐 하면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조합의 구성원은 자연인 아니냐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인 명의로 등기야. 조합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하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중개회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이제 얘기들이에요. 법인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냈죠. 그러면 여러분 조합이라는 건 이제 들어보신 게 농업협동조합도 들어보셨죠? 농업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법인 설립 등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들어본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다. 그다음에 실무에서 들어본 거 재건축조합 들어보셨죠? 재개발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 있죠? 땅 개발, 건물 건축, 재건축 들어가는데 조합 있죠? 그 조합들은 전부 다 법인이에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용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법인 아닌 조합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만 하면 다 문제 풀수 있어.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 이걸 꼭 붙일 겁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이라는 용어 안 나오고 그냥 조합 나오면 다 법인이야, 법인이야 이렇게 풀어나가면 다 맞아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그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걸 실무 사례를 구분하느냐, 구분 못하느냐를 갖다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변별하는 변별력의 민법의 기초 지식을 갖다 묻는 문제를 갖다 출제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41페이지 등기 신청에 당사자 넣고 01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찾으셨죠? 자, 그러면 거기 가로 놓고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 놓고 누구에게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느냐면 세 번째 줄로 가시면은 인이면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이면 그 인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첫 번째 양가로 1 자연인, 두 번째 양가로 2 법인. 그다음에 규제 넘겨 보시면 3번 외국인은 누구에 해당? 자연인에 해당. 그러니까 패스. 자연인이잖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 그 안에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네 번째 태아는 얘는 자연인 아니잖아. X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 그 안에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5.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하고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한대죠. 그럼 이거 비법인 사단 재단 등기 신청 적격 인정해 준대 안해 준대요? 해 준대요. 해 준대.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 준대요.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이제 누구나 6 학교 제목만 봐도 알지 뭐. 학교는 법인이야,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학교가 나오건 다 X, 다 X, 다 X 가시면 돼. 국립학교 X, 사립학교 X, 공립학교 X. 학교는 다 뭐가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다음에 자, 7번 제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이게 나오네. 민법상 조합. 그럼 조합은 어떻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조합은 다 법인이야. 단 앞에 뭐가 나올 때만 법인이 아니야? 그렇죠. 민법상 조합 나올 때만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민법상 조합 아닌 조합 나오는 것이 보면 뭐 있는지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조합. 공법 배우실 거잖아. 아직 안 배우셨어요? 도시개발법? 아직 안 배우셨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느 세월에 배우지? 국토기획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법, 그다음에 주택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섯 가지 법령이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도시개발법 아직 안 나가셨다고? 큰 제목만, 아,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하시는 거. 뒤에 그럼 건축법은 하셨겠지? 건축법은 하셨겠죠? 건축법도 안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공법 시간에 들어보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법으로 가면은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이. 거기에서도 이제 자, 조합 설립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무로 알아듣게 귀에 알아듣는 용어는 재건축 조합 아세요? 그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이에요. 거기에 조합이 6개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럼 다 조합 설립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이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으로 가면은 지역 조합 아세요? 아직 주택법도 안 배우셨죠? 아, 거기도 이제 조합 배울 거예요. 공법 조합 문제 두 문제 배당 꼭 돼. 제가 공법은 안 가르치지만은 공법에 두 문제 꼭 시험 난다니까. 40문제 공법에 조합 문제가 두 문제 배당이 꼭 돼. 두 문제 이상이 참고로. 예. 그런데 자 이제 거기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그 공법에 배우는 그 많은 조합들이 이게 아니야. 전부 다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법인. 그러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모든 조합은 다 뭐야? 법인이야. 그 다음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 조합이 채권법에 나올 겁니다. 그 조합인, 조합을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아예 수식어를 주어요. 무슨 조합이라고? 민법상 조합이라. 요 지문 나올 때만 얘만 뭐가 아니야? 법인이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맞아. 예외 없어요. 100%다 맞아. 조합 나오면 다 법인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뭐만 빼고? 그렇지. 민법상 조합만 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예, 됐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제 그 교재 243페이지 등기 신청 적격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 244페이지 등기 신청의 주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